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유럽 집회 참석 후에 귀국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오력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나의 복음이라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드림팀이라는 이 단어가 제 가슴속 깊이 좀 자리 잡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베베, 또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또 바울과 가이오, 바울과 네레오,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호흡으로 사역했을 그들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지금 담임 목사님 유럽에 계신데 저는 또 과연 부교육자로서 그런 담임 목사님 같은 마음, 같은 호흡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케냐 한번 갔다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개신교 현장 1년에 반 동안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내가 뛰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참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항상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2의 개척시대다. 또 2주 전에 있었던 아침 기도회 때는 237 복음화를 위한 혁신을 외치시는 목사님 보면서 아, 더 이상 나는 절대 내 문제에 매여 있다면 목사님과 같은 드림팀이 될 수가 없겠다. 아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걸거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부교육자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져서 많은 부분에 갱신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었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세상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좀 굉장히 신박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2일에요 나온 뉴스였는데 케냐의 마라톤 선수였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인간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마라톤 42.195km를 2시간 이내에 뛰는 그 기록을 깨뜨린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죠. 1시간 59분 40초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 보통 일반 남자 성인 100m가 17초 정도가 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 100m를 17초로 422번을 쉬지 않고 달려야만 가능한 기록이에요. 아무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저희는 아마 422m도 뛰기 힘들 텐데요. 어떻게 그 기록을 깼느냐? 일반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회가 아니라 철저히 기록을 깨기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였어요. 최적의 온도와 습도, 이상적인 고도와 경사를 지닌 마라톤 코스, 그리고 철저히 계획된 영양분 섭취 등 완벽한 조건을 계산하고 준비한 과학자들이 팀이 되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특히 41명의 페이스메이커들,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 1km씩 같이 달려주는 거죠. 그것도 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올림픽과 세계대회 메달리스트들로 구성된 그 팀들이 그 킵초게 선수와 같이 뛰는 겁니다. 교대로 4km씩 뛰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같이 뛰어주면서 전기 자동차 가지고 레이저빔을 쏴가지고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가장 최적된 코스를 가르쳐주면서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여서 예상 시간을 보여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욕구를 계속해서 불을 지핀 그래서 기록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드림팀이 함께 움직여서 인간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육상 기록을 깨뜨리기 도전하는 교회가 아니죠. 저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수천 년간 사람들을 장악해버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틀을 깨는 도전을 하는 드림팀인 줄 믿습니다. 237 나라는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도자 드림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뛰고 계세요. 앞에서.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해답 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인 삼을 때만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과 렘먼트를 통해서 사천 말씀 운동과 237나라 복음화 그리고 아픈 후대를 살리는 예틀을 깨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으로만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틀을 깰 수 있는 세트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를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어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고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디메어는 지금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했을 때는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죠. 605번 버스 타고 서울역 가던 서울 그 605번 버스를 놓쳤다고 서울역 갈 기회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15분 기다리면 또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복의 증인이 될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어야 할 기회입니다. 35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에 대해서는요 마가복음 10장이 분명히 밝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맹인 소경 바디메오, 맹인이자 거지라고 분명한 신분과 그 상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장애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여리고 시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시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소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바디메오가 더 고개를 숙이고 사람 많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불쌍한 척을 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갑자기 바디메오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외침이에요. 단순한 구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니까 의기소침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칩니다. 39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물었죠. 잘 외쳤죠.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어려움이 왔다면 물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사인이에요. 물으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물어야 할 한 번의 기회, 질문해야 할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물음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던 그 한 번의 물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한 번의 외침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복음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 가정 문제와 내 영적 문제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때를 쓸 게 아니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물으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바디메오의 물음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는 결과를 가지고 왔듯이 우리의 물음과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외침도 단순한 질문과 외침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요 그냥 질문하고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머물지 않고 본문에 보면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일생일대 유일한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퀴즈 게임 같은 거 이렇게 TV로 보거나 골든벨 같은 거 할 때 찬스를 쓰죠.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 중요한 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 짜장면집 전화번호 물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걸 물어봐야 돼요. 딱 한 번 물어볼 수 있었고 딱 한 번 외칠 수 있는 기회가 바디메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바디메오 외침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맞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질문과 외침이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문제 속에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성도님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신 예수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어야 돼요. 다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외친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다 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평상시에 받으면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맹인이고 거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제자였어요. 지금 본문의 현장, 예수님이 전도 캠프를 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거길 지나가신 게 아니라 알고 지나가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외치고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물어봤겠죠. 아, 저 사람이 예수야? 평범하게 생겼네? 이러고 지나갔을 겁니다. 지나가는 그 흐름에, 그 군중들의 흐름에 바디메오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어쩌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멀쩡히 두 눈을 뜨고 다니는 군중들과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제자들보다 훨씬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그들과 제자들이 영적 소경이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과 질문이 얼마나 엄청난 질문이었고 외침이었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발 앞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 앞에 멈추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내 앞에 걸음을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앞에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강원랜드 앞에 멈췄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앞에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멈추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디면 알고 있었어요. 내 그리스도가 내 앞에 멈추는 순간 끝났구나 이제. 끝났다는 게 뭐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바디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근본 문제, 지금 내가 왜 이 상태,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뭘 알았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끌려다야 되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절대로 스스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긍정의 말,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소경이라는 운명, 거지라는 팔자, 바디메오는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을 때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한 연예인의, 젊은 연예인의 자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저는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장난도 아니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늘 기사 이슈가 되는 한 여자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해서 죽었다는 뉴스가 뜨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회에서는 항상 아픈 청년 살리는, 청년을 치유하는 청년이 되자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한 사람, 그렇게 인생 끝난 거 보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근데 많은 대중들이 자꾸 악플 때문이라 그래요. 악플 때문이다. 악플 때문에 자살한 겁니까? 악플 때문이라면 유 목사님도 조금 그렇지 않아요? 악플 때문 아니에요. 악플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인생 속에 멈추질 않았어요. 지나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겠죠. 교회 가봤겠죠. 지나가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인생 앞에 멈춰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바디메오를 지나가는 중이니까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그냥 머뭇머뭇하면 놓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는 평상시에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있다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거예요. 아마 그 거리에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부른 사람 많았겠죠. 예수님 당시 스타였으니까요.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동네 연예인 조금 별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만 떠도 동네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제가 병무청에서 근무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병무청에 근무하니까 남자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좀 군대 연기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강동원하고 조인성이 왔어요. 같이. 아마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뭐 보면서 뭐 비슷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많이 웃네요. 그때 저는요 병무청에 여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막 100명 가까이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막 오빠 동원이 오빠 막 인성이 오빠 막 지금 영화 어둡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얼마 시끄러운지 막 제 소리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나이 한참 많은 계장님도 막 동원이 오빠 막 인성이 오빠 그러죠.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나갈 때 훨씬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예수야 저 사람이 예수라며 유명하다며 기적을 일으킨다며. 근데 그때 그 유일한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유일한 소리였어요. 바디묘가 뭘 알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 우리가 기다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막대한 애굽과 바로왕을 무너뜨리신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바디묘는 평상시에 이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름이 돋으면서 이 기회를 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지나간다고? 여자의 후손이 지금 지나간다고? 임마누엘이 그분이 지나간다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오는 알고 있습니다. 왜 여리고로 오셨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 왜 가셔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까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모든 죄를 사해주실 거룩한 산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 예트를 깰 수가 있어요.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닥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바디메오는요 거지라서 무례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것, 여러 상황과 형편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생일대 기회가 지나간 건데 체면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분위기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미국에서 7년을 살다가 한국에 처음 온 그 주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7년 만에 대중교통이라는 걸 처음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Excuse me 이런 비켜줍니다. 다 비켜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데요. 저도 한국이 미국인 줄 착각하고 잠시 내려야 되는데 안쪽에 있었는데 사람들 꽉 차 있는데 저기 잠시만요 하니까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저 내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무도 안 비켜줘. 그때 제가 있었죠. 내립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비켜줘. 여기 사람 내려야 뭐 이래야 비켜주더라고. 내려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못하면요 환승역까지 가야 돼요. 뺑뺑 돌아야 됩니다. 지하철이야 뭐 다음번에 내려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앞에 멈추지 않으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잠잠해라.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전도 너네만 하냐 전도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예수님이 멈추세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요. 자동차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됐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제 보험회사가 어딘지도 몰라요. 돈 내고 있으면서도 이거 삼성화재라는 거 이거 한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부르니까 10분도 안 돼서 탁 오시더라고요. 그 충전을 딱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시동을 끄면 안 된다네. 근데 꺼버렸어요. 또 꺼져 또 안 켜져요. 또 불렀어요. 또 오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왜냐면 서비스 점수를 평가받기 때문에 웃으시면서 오셨어요. 그 다음날 또 안 돼서 또 불렀어요. 제가 그분을. 그때는 이제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를 했죠. 제가 서비스센터 아저씨를 부를 때 애타게 부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고객이니까 귀찮아하셔도 서비스 점수는 내 손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부르셨어요. 불렀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된 제 차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요 시동 안 걸릴까 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문가님이 내 차 앞에 쓰면 시동 걸리게 돼 있어요. 본넷들을 여시는 순간 끝난 거예요. 전문가가 내 차 본넷들을 여는 순간 끝난 겁니다. 저는 그냥 앞에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됐다고 이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타게 부르거나 간절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자격이 있는 고객이니까 당당하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불쌍하게 불러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불쌍하게 불러서 멈췄어요. 그때 당시 불쌍하게 부른 사람 많았습니다. 불쌍하게 불러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당당히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종교예요. 불쌍히 불러야 멈춘다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 앞에 멈추면 참 선지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 앞에 멈추면 참 제사장이신 그분이 내 인생 앞에 멈추면 참 왕이신 그분이 내 인생 앞에 멈추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던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에 머무르셨어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 앞에 멈춰 계십니다. 멈출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24시 위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어떤 지혜가 있었냐? 이 문제라는 기회를 레버리지 삼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렛대 삼는, 축복의 통로 삼는, 맹인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던 제자들도 놓쳤던 기회를 붙잡는 레버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자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나 들어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 문제 속에 어떤 계기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 틀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시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구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마저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음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2019년 저에게 최고의 선물, 레버리지 그러면 저는 당당히 이석증 이럽니다. 제가 달팽이관 이 문제가 생기 돌이 빠져서 어지럽게 하는 그 질병을 걸린 지가 두 달 됐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안 좋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하도 막 좋은 막 케일 같은 거 막 토마토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보청기 착용한 것처럼 잘 들리고요. 우리 청년들 불신앙하는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이석증이 왔을 때 양쪽이 다 보니까 양쪽이 다 떨어져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도 설쳐보고 밥도 못 먹어보고 응급실도 가보고요. 눈 감으면 뭐 어지러우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도 처음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기도문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없으니 기도문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진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 24시가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겠다라고 고백될 만큼 그래서 요즘에 호흡기도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해. 내 인생 최고의 2019년 최고의 응답이 바로 저에게는 이런 이석증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바쁜데 하나님 지금 청년 사역 해야 되는데요. 엄청 질문했어요. 이 문제 왜 주셨지? 바쁜데? 할 일 많은데? 그때 제 숨은 율법 체질 나오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벌 주나 보다. 또 그런 율법 체질이. 온갖 불신앙하는 중에 하나님 질문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가 누구냐 너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완전하고 모자람 없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불신앙이 떠오르려고 그러다 자르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청년들도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레버리지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 큰 문제가 왔습니까? 큰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복음 체질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기회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과 후대 살릴 영원한 기회입니다. 40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딤의 눈을 떠준 게 아니라 구원하셨어요. 막 눈 떠라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눈은 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근본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느니라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바딤의 믿음을 보고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최고 좋은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최고 좋은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입니다. 방언 못하고 말 잘 못하고 성경 제대로 잘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믿음이자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행하고 봉사해서 지금 받으며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만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 보시고 바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바딤의 저 정도의 영적 상태라면 눈 안 떠도 바딤이 상관없을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아마 크로스비 여사처럼 구원 안 받아도 된다라는 고백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눈을 뜨게 하셨냐?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 바로 현장을 살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보고 싶었던 관광지 보러 가지 않아요. 눈을 뜨자마자 동네 목소리 이뻤던 아가씨 보러 가지 않아요. 눈을 뜨자마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눈을 뜨자마자 바디메오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천명,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은 영적 소경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너무 편리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나라가 없죠. 정신병은 근데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의 수혜자들이 지금 렘넌트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현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숨은 은밀한 문제 가득합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 있고 누구의 방해받지 않겠다고 뛰쳐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득한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등록한 한 세 가족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예술대학을 최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재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아요. 부잣집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나라 최고 의사한테 5년 전에 가서 처방받고 1년 정도 나을 거라 했는데 낫기는 그냥 더 심각해지고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작품을 그리면 그 작품은 대박이 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을 했어요. 또 다른 한 청년은 이 청년도 최고 엘리트로 살아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행복이고 뭐가 진짜 자유인지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진짜 자유를 몰라요. 자유를 외치면 자유를 몰라요. 이런 유아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참 자유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시야에 벗어나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고 위험이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 존재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어떤 좋은 조건도 위험이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참 행복 뭔지 모릅니다. 제가 네팔 선교 갔을 때요. 거기는 애들이 물을 들어온 물을 막 마시거든요. 물을 걸어보라 그러면 황토 색깔로 그래요. 그 애들에게 물은 황토 색깔이에요. 왜? 그 깨끗한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편의점에 가면 삼다수 같은 거 마셔도 물을 알게 될 텐데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안식 모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현장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전달해 주지 않았어. 우리가 내 문제, 우리 문제에 매여 있는 동안 현장은 더 많이 죽어가고 장마철에 음식이 쉬어버리듯 쉬어가고 있습니다. 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하라고 예원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당 오라고 하시고 헌당에 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37 나라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죠. 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회죠? 바로 후대 살릴 영원한 기회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않는 동안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되죠. 지난주 성남 지역 집회 때 메시지 나왔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 미래를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보지 않은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는 것이에요. 아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디메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고 많은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눈을 떠주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성공했다, 예수 믿더니 잘 됐다, 병 나았다, 그런 건요 불신자도 얘기해요. 불신자도 성공하고요, 불신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암도 고치고 합니다. 불신자도 어려운 환경 속에 노력해서 꿈 이룹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미국은요 그런 게 되게 심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게 잘 돼 있죠. 뭐 유에이지 단체가 잡은 나라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인들을 위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에요. SP라고 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에요. 많은 선수들에게 상을 주지만 가장 크게 축하해주는 상이 바로 역경을 극복한 상이에요. 뭐 암을 이긴 사람들, 운동선수들, 뭐 죽음을 앞두다가 극복한 사람들이 상을 주는데 한 3년 전에는요 유명한 육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브루스 제너라는 인생을 조명했어요. 이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금메달을 따서 최고가 되고 싶었다. 그걸 이루었다. 돈과 명예도 얻었고 결혼해서 자녀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혼했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연예인이 되기도 했고 가정적인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다. 그런데 나에게 오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내가 원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 것이었다. 난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하지가 않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 그래서 60이 넘어서 성형 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 용기가 가상하다는 이유로 상을 줬어요. 상을 받으러 나올 때 그 180이 넘는 그 거구의 남자가 운동선수였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하얀 드레스 여자 수술해가 다 집어넣고 화려한 메이크업 하고 메이크업을 여자처럼 쫙 머리를 길러가지고 나가가지고 헬로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목소리는 못 바꿨어요. 몸은 다 바꿨는데 헬로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와 같은 고민 속에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얘기를 쭉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달라. 수용해줘라. 사람 자체를 받아달라. 얘기한 그 사람 막 몇천 명 일어나. 미국 사람 자 일어나자.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기립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시간 지나면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으로도 성 전환 수술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겠죠. 인간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 수준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만이 인생 진짜 문제라는 진짜 해답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심을 후대에게 똑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록하셨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 벌써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는 청년회를 맡은 첫 회여가지고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오직 예수로 행복한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 문제 사건 엄청 많고 시집장 하나도 못 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예수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응답된 것 같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막 좋다고 따라오는 거 보니까 응답받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제가 청년회를 맡은 동안 사실 2019년이 아니라 뭐 언제까지 청년회를 맡을지 모르지만 청년회를 맡는 동안 10명의 신학생, RTS생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제가 붙잡았어요. 사실 올해가 아니라 한 제가 청년회를 맡는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만 11명의 청년들이 RTS 신학생으로 결단하고 지금 한 명은 다니고 있고 두 명은 우리 행정실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학부생들로 입학을 하게 되죠. 저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바뀐 전환점을 랩런드 신학교에서 맞이했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초등합숙, 중고합숙, 신학원 안 가본 거 없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지만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 전도도 했고 영접운동도 했고 다락방도 뛰었지만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끼리 듣기조차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RTS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신학교도 훌륭한 신학교 많겠지만 글쎄요, 뭐 한국교회 요즘에 싸우고 나눠진 거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RTS 다니면서 랩몬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 가치다. 그리스도만 말해주는 목회자가 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 은혜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목사가 되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24시 기도꾼으로 살겠다고 제가 신학교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학교죠.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는 학교니까요. 오늘 신학교들은 뭐 제자로 입학했다 불신자로 나온다는데 저는 불신자처럼 들어갔다가 전도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RTS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교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또 예언의 DNA를 품은 우리 예언의 자란 청년들이 11명이나 이렇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뭐 11명의 미자리 교회가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취할 걸 믿고요. 뭐 미자리 교회 되면 또 뭐 미자리 헌금 내면 되니까요. 그들을 치유하셔서 아마 237 복음에 쓰실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뭐 신학교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RTS에서 정말 복음 정신, 전도 정신을 배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이유를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이 최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기회요? 후대를 살릴 영원한 기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떤 이상한 시대에 살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초등학생 1학년들이 야한 동영상을 본대요. 음란물을. 초등학생들이 벌써 성관계를 한답니다. 많답니다. 그게.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면접도 인공지능이 본대요.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떨어지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해줄 거냐고 물어보고 그때 이 사람이 좋아하거나 이 사람이 약간 자기가 먼저 입사한 것에 기뻐하면 치사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열 감지, 호르몬 감지를 다 한대요. 이제는 면접도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될 시대가 와요. 더 숨기고 감춰야 될 이상한 시대가 오겠죠. 그런 시대에 그런 영적 문제 해결할 답은 바로 그리스도고 전도운동뿐인 줄 믿습니다. 그 지금이 최고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원주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같은 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지금도 뛰고 계시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237 센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것을 목격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른들이 왕성히 사역하실 때 이 원색적인 복음 정신을 알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회예요. 훈련 흐름, 본부 흐름, 당연히 산업성교 핵심 듣고 본부 하여집에 따라가도록 저는 청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아침 기도회 때 이제는 예원교회만 우리 교회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237 살리 혁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는 이미 한 개교회의 위치를 넘어섰죠. 다락방 전도운동을 대표하는 교회이고 20가지 전략이 한 교회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수 있는 가장 모델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후대 살릴 기회를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바디메가 눈을 뜨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영적인 새 생명 얻은 것, 구원받은 것, 그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있냐?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잊으면 촛대 옮긴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처음 사랑, 구원받는 그 첫 감격,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충격과 감사가 계속되면 촛대는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할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주셔서 그 촛대로 빛을 밝힐 때 우리 예언의 렘넌트들이, 예언의 후대들이 3단체 살릴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제 우리 예원의 청년이 김하성 청년이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SK 와이번스를 물리치고 결승전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어요. 보니까 두산 베어스랑 결승전을 해요. 저희 교회도 두산 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청년회도 두산 팬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원교회에서 복음 가진 청년이 지금 키움이라는 팀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두산을 응원한다는 건 가론 유다다. 뭐 저는 알곡과 가라지다. 볼 것도 없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성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아무리 준결승 때 우리 하성이 이번 준결승 때 엄청 잘했거든요. 아무리 준결승 때 잘해도 결승에 그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승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승전에서 잘해야 돼요. 결승을 잘해야 우승을 할 수 있죠. 모든 스포츠 시합에 결승전이 있듯이 영적 싸움에도 결승전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 싸움에도 결승전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는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바디메의 큰 차이점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고 바디메는 예수님 앞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도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냥 말씀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멈추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가면 어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은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7년 전쯤에 말씀을 듣다가 메시지에서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의 각인의 입도 발동해서 막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인 줄 알 텐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과 성경, 부르는 찬송 모든 것이 아 기도가 되어지겠구나. 여러분 매일 밤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나에게 주신 구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묵상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기도 중심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멈추는 싸움 중심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중심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 중심이 아니라 정시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지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